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중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노아 목사와 함께하는 방주타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앞뒤 문장을 모두 배제하고 이 문장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요술 램프를 가진 듯이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믿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기 쉽지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보다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예배에 충실하세요라는 말만 줄기차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 중심의 교회로 가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교회 건물로 집중시키기 위한 사업적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간증자들을 불러 자신의 기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체험들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도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지요. 이런 보이지 않는 규율들이 성도들을 자책하게 만들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시리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 잘 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문장을 전후를 이어서 함께 보면 기도가 결코 진리의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그가 다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진리의 램프로도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표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자체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뭘 주지? 나에게 뭘 주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표적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중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심의 내용은 도마와 빌립의 질문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시니 도마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우리처럼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위로를 얻습니다만,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표적을 베푼 이유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에 교회들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두 이룬다라는 의미의 핵심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을 이어주는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 깨닫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성령이 알게 할 터인데, 이를 아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죄인들을 죄에서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믿는 자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으며 그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니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도의 삶으로서 기도하며 구하게 된다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